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고구려 연구재단 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5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단장이 바뀐 거예요. 아니, 사단도 바뀌어. 더 중요한 것은 압록강에서 지금 육군이 싸우고 있는데 육군 사단 싹 물리치고 그다음에 그 사단장 없애고 해군이 들어가. 해군이 압록강으로. 그게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그 뒤로 단한 번도 고대 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일본사 전공사. 밥그릇 싸움이에요. 총리가 100억을 내놓는다니까 고대 사한 사람들이 그때 막 어마어마하게 돈 받았고 연구했습니다. 그거가 돈안 먹으면 그건 바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배 아파하는 사람이 근대사 하는 사람, 일본사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 막강했어요. 일본사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독도 문제가 생기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면 동북아 역사재단은 제대로 하냐?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이 초대 김용덕 이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똑같은 학술회에서 학술회의만 했으면 좋은데 우리 국민을 진압하는 데 앞장을 섰어요.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외교적인 분쟁을 일으키니까 그걸 진압시키는 데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동북아 역사재단이 사회과학원과 같이 비밀로 또 했어요. 학술회의 똑같이. 그 다음에 이것은 2007년도 9월 1일에 계양신문에 나온 김영도 이사의 인터뷰입니다. 국민들의 피상적인 역사에 대한 오해에 따른 흥분을 막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봅니다. 첫째, 국민들이 역사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0년 뒤에 제가 결과 봤는데 오해한 겁니까? 정확하게 걔들이 뺏어가고 훔쳐간 거죠? 그래서 그 오해에서 흥분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임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사장이 됐냐? 국민들을 조용히 시키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아까 말한 대로 아리바이를 형성시켜줘. 지금요, 중공에서는 우리 역사 침탈했다고 아니야. 한국과 상의해서 했어? 회의도 했고? 학술대회도 했고? 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 학술회에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예. 그래, 뿐만이 아니에요. 예.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학술, 조용조용. 조용조용.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기 고구려연구재단, 나중에 동북역사재단에 했던 한 연구원이 우리는 간도 문제를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 여기서 그런 거예요. 왜냐, 그쪽에서 원했어요. 외교부 부장이 간도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다면 학술적으로 하겠다. 끌려간 거죠. 한번 더 볼까요? 인터뷰가 어떠냐. 2005년은 한중일 역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때였습니다. 2006년에 좀 잠잠해졌고 2007년에는 현재로서는 큰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조용하게 차근차근 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했어요. 차근차근. 예, 그동안에 저쪽에서는 다 끝난 거죠. 갈등의 문제에 대해 좀더 뚜렷하게 부각시키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 역사를 팔아먹은 겁니다. 팔아먹으려고 한게 아니에요. 이완용이도 독립협회 회원이었던 거 아시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역사적인 사관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한 거예요. 자, 이걸 딱 보면서 이 신문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얘기도 제가 썼습니다. 이 책에. 역사적 교훈을 한번 봤어요. 임진왜란 직전인 1590년에 황윤길과 김성일이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갑니다. 갔다 와가지고 부산서부터 보고서를 올려요. 또 임금을 만나가지고, 그래, 일본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황윤길이가 반드시 전쟁이란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필유병화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니까 김성일이가 신은 그런 정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서인이고 이건 동인이야. 파가 달랐단 말이야. 황룡길이 번거롭게 아래어 사람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니 사리에 크게 어긋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유성룡이가 있다가 황룡길한테 그대 황룡길과 더불어 일부러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도 어찌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조정과 백성이 놀라서 갈팡질팡할까 두려워서 그걸 풀어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7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토가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의 관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요,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가가지고 이것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아마 하늘을 치고 통고를 할 만한 사실이 나중에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보다 더큰 문제가 일어나요. 임진왜란은요, 전쟁 끝나면 끝났어요. 근데 이 역사를 이제 3260년을 가져다 자기 걸 만들어보는데 어떻게 그걸 다 없앱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인의 역사 인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문을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서 독립한 걸 기리기 위해서 세운 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이거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일제에서 독립한 것을 기린 문이라고 한다. 이건 역사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이거 역사를 잃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요, 이 옆에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또 후손들이 독립각 쓰고 있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런데 1894년 고종 31년 갑오개혁 이후 자주 독립을 결의를 다짐하려고 중국 사신을 영접하여 4대 외교의 표상으로 인식된 영웅문을 헐고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이게 영웅문 기둥입니다. 영원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영원문이라는 것은 1407년에 여기다 모화루를 세워요. 모화는 중화를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30년에 모화관, 홍살문을 세워요. 그 다음에 36년에 영조문, 황제의 조서를 받아들이는 문, 영은문, 황제의 은혜를 영접하는 문,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명나라, 청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했었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은문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모화관을 헐고 독립관을 만들었고,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제가 시몬세키 조약이 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독립을 했다. 그건 중공의 얘기가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들 삼전도에 우리의 치욕을 알고 계시잖아요. 청나라한테 해서 우리가 왕이 무릎 꿇고 했었던 거. 그리고 걔들이 한번 오게 되면 황제가 오지도 않아요. 칙사가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칙사대접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번 왔다 가면 우리나라 휘청거려요. 모든 물건들을 갖다 줘야 되니까. 또그 칙사는 한국에 갔다 오면 돈을 버니까 황제나 그 밑에 내시들한테 돈을 엄청 주고 나서 이 자리를 와요. 그래서 오지게 쓰면 우리가 칙사 대접한다 그랬어. 우리는 그런 치욕의 문이었어요, 이걸. 그걸 하고 거기서 독립했다고 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 세웠는가를 보세요. 1910년에 우리가 일본한테 당하죠. 근데 1897년에 이 문을 세운 어떻게 일제 한가에서 세운 것이 독립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 역사 의식의 현주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보다 더 심각한 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될수 있으면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학술적으로 보고 정치적으로도 또, TF도 조성하고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뭐 제아사학자들이 식민지 학자라고 하지만 그 식민지 학자도 이제 없어요, 별로. 한번 보세요. 서울대 고구리사는 서울 노태동 교수라는 거다 아는 거예요. 2014년 정년 퇴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구리 연구자 없습니다. 누가 연구하러 계속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나마도 없어요. 무슨 식민사학자 그자도 없어요, 이제. 고구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서울대 없어요. 반회사 서울대 송기호 교수가 2021년 정년 퇴직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뒤에 발에서 고구리사 연관사를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안 뽑습니다. 그 대가 끊겼어요. 동북아 역사재단, 고구려 연구재단, 옛날 조선사 연구는 장석구, 오강은 다 떠났습니다. 지금 박선미 하나 남았어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바란 것은. 그러니까 그 전에 시작했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고구리사 임기환, 김일건, 이인철은 죽었고 박아림 다 떠났습니다. 지금 김현숙 고강이만 났고 이성계는 후대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는 제 책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잘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자세하게 책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사는 김응국, 임상순, 권은주 다 정년퇴직하고 권은주 한나만 낳고 네 사람, 다섯 사람 낳고 이제 그뒤 후를 꼽질 않아요. 뽑질 않아요. 뭐 독도관, 일본사 이런 것들만 밖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는가 이 문제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우리가 또 거기에 그보다 더큰 시련을 당한 문제는 하나도 대비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임진왜란 이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한번 서울대 국사과 교수들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존이라는 사람은 과학사입니다. 근현대사예요. 이 사람도 근대사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농업사, 한국사회사, 한국 불교사, 여기도 과학사, 조선시대. 그 다음에 여기 국사학과, 이것도 현대사, 중세사, 현대사, 근현대사. 그럼 고대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라시아 교류사예요. 고구리 아니에요. 발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라사예요. 고대사. 고구리, 북방사, 그 다음에 발해사.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중공은 어떻느냐? 길림성 사회과학원인데 여러분들은 북경만 센것 같지만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동북삼성이 1억이에요. 인구가 1억. 거기에 보면은 고구리 연구 중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거기서 뭘 연구하고 있고 어떤 주제가 나왔고 제가 641쪽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거기에 있는데 통화사범대학의 고구리 연구원이 있어요. 이 연구원이라는 것은 대학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석사과정, 고구리 발해 연구원 사람인데 바로 여기 통화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울산 정도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바로 광개토 대왕비, 국내성, 그 다음에 벽화 이게 모든 게 있는 그 자리에 대학을. 거기서 책 나온 거 보세요. 책 나온 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통화사범학원, 고구려 연구원, 협력, 중국 법정대학, 뭐 전법, 여기 지금, 여기 보면요. 국가 제1급, 뭐 국가사회기급, 중대 기금 연구 과제를 따따 뭐 한다, 막 어마어마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또 고구리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길림대학의 고고학과. 책만이 아니라 고고학과에서 고고학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요. 거기에 고구려 발해 연구 중심이 있어요. 이런 건 대학에 있기 때문에 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월급 받은 교수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게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장춘사범대학. 거기는 딱 나눠져 있어요. 인재를 키운 것은 사범대학. 그렇죠? 예. 그래서 장춘사범대학이 고구리 발해에 관한 연구자들만 기르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리 발해 연구 청년학자 워크숍을 매년 합니다. 청년학자. 청년학자. 저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이 청년학자는 커녕 노인들도 가고 나면 뒤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교수 자리 아니면 고구리 연구에서 먹고 살 데가 없어요. 교수나 연구나 국가기관 아니면 연구할 사람이 없어져. 근데 우선 지금은 어느 대학에서 문과에서 영문학 그다음에 국사 뭐세 과목으로 해서 1학년이 들어와서 2학년부터 이제 전공을 해요. 근데 다 영문과 이런 데로 가고 국사학과 선택한 사람 4명뿐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지금 국사 공부를 안 하는데 근데 왜안 하느냐? 그걸 밥을 먹고 살수 없으니까 교수가 될 수도 없고 이거 뭐할게 없단 말이야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런데 이쪽에서는 발해 연구 청년 학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1차 고구리 발해 연구 청년 학자 공작이라는 게 그냥 워크숍이라는 뜻입니다. 공작방은 워크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요, 중공에서 고구리 발해를 연구하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있는 활동할 때는 모든 사람을 알았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저거 식사 한끼 아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문가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그런데 이 30명 중에 단한 명도 모르겠어요. 다 신진이야. 전부 신진 학자들이 이렇게 막 30명이 전부가 다 직장이 있습니다. 뭐 길림대 아니면 뭐 심지어는 산동성 어디는 또뭐이 시안 무슨 대학 아니면 국가기관 해서 전부 먹고 살고 연구만 충분히 할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에 갖고 밥 먹고 살수 없어요. 지금요, 싸우기 전에 이겨놓으란 말이 있어요. 적과 적을 알게 돼, 제대로 아는 게 싸우기 전에 이기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것이 지금 얘기해주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자, 이번 2차입니다. 청년학자 공작, 워크샵. 여기 보면, 고구리 발해 연구와 최전방 동태. 얘들은요, 연구한다고 해서 뭐 어디 책에 나오고 이런 것만 연구하네요. 연구 동태. 그리고 정책. 이걸 연구합니다. 물론, 한국 연구 동태를 힘이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논문 하나 딱 나오면 그걸 번역합니다. 네. 고구리 발해와 동아시아 세계. 아까 말씀드렸죠? 고구리 발해는 이제 중공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것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까? 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구리 발해 고고에서 나온 새로운 발견. 고고학자들. 자, 위존 선생. 최고 동갑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현역에서 후배들을 기르고 있어요. 고고학점, 길림대 고고학과. 제가 이 친구한테 부탁해서 우리 학생을 하나 보내서 박사를 받았는데, 이게 또 동북아 역사전에서 과로사로 죽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 다음에 학제적 시각에서 본 고구리 발해 연구. 학제적. 심지어는 여기에 관광학과 교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역사 유적을 관광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우리 역사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학제적, 학문간의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가 강단, 석학 강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와서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3차 볼까요? 이 3차는 어마어마합니다. 얼마예요? 한번 보세요. 젊은 학자들. 네. 전부 고구려 발해 연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경채로. 예, 아까 말한 통화사범대학의 고구려 발해 연구원 원장 했던 사람. 이 친구도 나하고 동갑이고, 이 친구 사실 나보다 한살 적어. 그러니까 전부, 옛날에는 정말 나하고 한치 양보도 없이 싸웠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도 가면 같이 식사하고, 내가 한국 초청 다 했습니다. 이랬었던 친구들이에요. 조금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이렇게 전문가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한중 간에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한 번도 초대받은 적 없고 알지도 뭐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학자들 호텔에서 만났어요. 이게 한국에서 했었던 일이에요. 예. 자세한 거 제가 책에 다 썼습니다. 그것도. 자, 지금 보았듯이 이건 2021년입니다. 재작년입니다. 이거. 최근에 이러고 있어요. 그쪽에는. 이쪽에서. 자, 이건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아. 끓는 물 속의 개구리다. 처음에 개구리가 끓는 물에 들어가면 퍽 튀어나옵니다. 이건 뭐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만약 천천히 뜨뜻해지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한 줄 모르고 있다 죽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이런 상황입니다. 1969년에 영혼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실험에서 독일의 생명력자 프레드릭 골스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골을 없앤 개구리는 서서히 끓는 물에서 튀어나가지 않아요. 골이 없으니까. 골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갈통이 빈 사람은 그냥 뜨거워도 이따 죽어. 근데 골이 온전한 개구리는 25도에서 튀어나가야 돼. 튀어나가야 돼. 그래서 정신없는 백성은, 그런데 우리는 정신없는 역사를 낳고
또 그러는 정신없는 역사는 정신없는 백성을 낳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빠진 놈이라는 그 욕이 있어요. 얼마나 큰 욕인지 아세요? 이 얼이라는 것은 정의란 뜻이에요. 정이 빠져버린 것을 무정란이라고 그래요. 정이 얼이 없는 달걀. 이것은 미래가 없습니다. 새끼가 안 생겨요. 자,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 책이 나왔으면, 고구려 신라가 중공익계 돼서 난리가 치고 나오고, 제가 보도자료 내봤어요. 기자들이 이 책을 못 읽어요. 이 책을 읽어갖고 기사 쓴 기자가 있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그 기사 작성해갖고도 제가 한번 보내봤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고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몇몇 큰 탐사 프로에서 저거 한 달씩 작업해갖고 다못 내보내요. 왜냐? 중국 자본이, 이미 중공 자본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 80이니까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국민이 아는 겁니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게 쓰면 제가 이번에 80살 먹은 노인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걸 했어요. 크라우드펀딩. 이게 뭐냐면 내가 해보니까 내가 번역해볼까요? 출판비 공개 모금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또 무엇을 해라, 무슨 용어도 잘 모르겠고, 하는데, 일주일간 논문을 쓰는 것 같이 해가지고, 논문 한편쓴 만큼 제가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크라우드펀딩을 해서, 나중에 또 보충해라 해서, 일단 올려놓고 난또 미국에 20일간 가 있는 사이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대요, 이게. 한꺼번에 1,000개의 프로젝트가 막 돌아가니까, 60만 명이 막 보고 이런대요. 그좀 알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크라우드펀딩을 했는데, 놀랍게도 116명이 1,327만 원을 돈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지 이 내용을 안다면 정말 들고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옛날 국채 보상 운동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런 정도의 소위 그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책은 교보문고를 비롯해서 책방에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내서 책방에 내놓음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이 사실을 알고 읽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로 이북을 만들었습니다. 이북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간단한 자기소개와 내가 누구냐 정도는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듣고 느낀 바 또는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하여튼 자기소개만 해서라도 저한테 이 이메일을 주시면 모든 분에게 공짜로 책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동북공정 백서도 100원 했어요. 100원. 100원도 또 내가 내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될수 있으면 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구리 아시죠? 고구리에 대시만 넣고 네이버에 고구리 여기에다 보내주신다면 제가 보내드리고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공짜니까 혼자만 보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메일을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좀이 사실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임진왜란 때도 그러고 언제나 왕은 도망가갖고 의주로 도망가고 의병들이 일어나서 국가를 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병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알려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문제를 해야죠. 지금 국회의원, 정치인, 그다음에 학자, 국가기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강의 들어서 아실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우선 책을 읽어보시고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